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 드디어 텍사스주를 하게 됐는데요. 예, 미국 탐험의 이제 38번째 시간인가요? 예, 텍사스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텍사스주 하면은 카우보이, 그다음에 이런 서부 개척 시대 이런 게딱 떠오르죠. 소, 뭐 로데오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예. 그래서 텍사스주는요, 여러분,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지닌 도시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엄청 넓어요.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지리적 위치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네, 그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영광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항상 반갑습니다. 여러분, 텍사스주는 미국의 역으로 이렇게 진짜 여기 똑 하고 자리 잡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 큽니다. 와, 진짜 제일 큰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딱 보니까 면적이 엄청나죠. 근데 재밌는 게 멕시코만의 해안선도 가지고 있고요, 텍사스주는요. 여기 보면은 좀 삼림도 있고 녹지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주 황량한 땅, 그죠? 건조한 땅도 있는 것 같고, 야, 여기 보면 멕시코하고 국경이요, 이렇게 엄청 길어요. 이게 아마 강일 텐데, 그죠? 강이죠, 이거. 무슨 강이지 이게? 리오 그란데 강인가?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무슨 강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강이 있어서, 아, 여러분, 진짜 멕시코하고 엄청 경계가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밀입국 하는 사람들 되게 많겠죠. 네. 어쨌든 그런 지금 지형입니다. 이거 딱 보면 벌써 엄청 거대한 땅이라는 걸알수 있죠. 네. 네, 그래서 텍사스주에서는 모든 것이 정말 거대하다. 그래서 뭐 1인분, 픽업트럭, 카우보이 모자부터, 네, 멋진 지형까지. 아주 그냥 규모가 큼직큼직하다 이거죠. 텍사스주는 아주 넓고 방대해서 사실 하나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우리나라보다 크죠? 그죠? 훨씬 큰 편이네 아마. 그죠? 실제로 1836년부터 1845년까지 텍사스는 공화국이었다고 하네요. 따로 하나의 독립된 국가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해안선도 있고 울창한 산도 있고 드넓은 프레리까지 아우른다. 와, 진짜 초원도 있고 뭐 있고 다 있나 보네. 그죠? 로데오, 라인 댄스, 마리나 노새를 타고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많은 기회 등 있다. 그래서 카우보이 문화. 여러분, 그럼 또 카우보이 하면 또 여러분 소 몰고 또소 스테이크 구워 먹고 바비큐 바비큐죠? 바비큐 유명하죠? 그다음에 립이나 브리스켓 이런 것들이 텍사스주 가정식. 이야.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푸짐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스틴에 자리한 전설적인 프랭클린 바비큐라는 게 있대요. 프랭클린 바비큐 누구를 이름을 땄나?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역사를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좀더먼 곳으로 향해서 거대한 외로운 별의 주, 론스타 스테이트를 누비면서 풍성한 문화적 유산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100년도 더된 스페인 선교 기지인 알라모가 있대요. 알라모. 와. 그래서 1800년대 초에 긴 시간 동안 혈투가 지속됐던 장소다. 그다음에 프론티어 텍사스라고 하는, 예, 박물관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서부 영화도 그렇고 웨스턴, 그죠? 그런 거에 대표적인 곳이니까 거친 서부 개척 시대,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야, 좋습니다. 그다음에 댈러스 유명한 도시죠. 댈러스와 휴스턴. 아, 또 휴스턴은 또그 기지로 유명하죠. 그 우주 항공 기지, 그죠? 막 로켓 발사하고 막 그런 데죠. 그래서 오스틴에서는 자유분방한 펑크를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텍사스의 별난 볼거리는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10대의 캐딜락 자동차로 조각상을 연출한 것도 있고, 캐딜락 렌치라는 것도 있대요. 시장을 위해서 맥주를 마시는 염소를 기르던 유령 마을까지 있다. 여러분, 야. 면적이 69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텍사스주는 독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벨기에와 네덜란드 합친 것보다 넓대요. 야,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에 몇 배나 되겠네. 그죠? 와. 꼭 가봐야 할 곳. 파드레 아일랜드, 국립해안. 여기 멕시코만 쪽이죠? 아까 전에. 그쵸? 동쪽에. 그쪽에. 대서양. 그다음에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라서. 야, 여기 되게 저거네요. 진짜 여러분. 그 풍스러운 건물들이 있네. 스페인 계통의 그런, 그렇죠? 그런 건물들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과달루페 산맥 국립공원. 야, 멋있다. 진짜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풍경 그대로이네요. 야, 화석 암초래요. 화석 암초. 야, 여기는 화석이 이제 퇴적된 층에,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와, 더 알라모, 여기가 그 요새군요. 그죠? 요새. 수도원, 알라모를 기억하라. 여러분 보시면, 와, 진짜 스페인 계통의, 그죠? 옛날 건물이네요. 그 다음에 휴스턴의 나사 우주센터. 여기에는 비상천외한 교육단지에서 다양한 전시와 400종의 전시품을 볼수 있다. 이러고 어디 가서 못 보잖아요. 그죠? 딜리 광장의 식스 플로어. 이거 되게 뭔가 조금 위쪽으로 가서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신기한 건물인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층으로 돼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층으로 돼 있어서 그런가? 예. 창고 건물이라는. 6층과 7층에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미국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삶과 유산을 전시해 놓은 그런 게 있네요. 신기하네요. 달라스 뮤지엄, 와, 이거 멋있다. 달라스 미술관인데 현대 미술관인가 봐요. 그죠? 예. 현대에서 미술품 장식 굉장히 미니멀리즘으로 되게 깔끔한 그런 건물들로 돼 있네요. 와, 여기도 뭐야? 포트워스 워터 가든스. 이거는 건축가 필립 존슨이라는 분이 설계한 포트워스 시내 중심지 오아시스와도 같은 공간인데, 와, 이거 진짜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되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멋있다. 명소들이 많군요. 여기는 닥터 페퍼 박물관이에요. 닥터 페퍼라는 그거 있죠? 여러분, 그 음료수, 그죠? 닥터 페퍼. 싱크홀 출입처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와, 진짜 너무 넓기 때문에 진짜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텍사스의 이제 관광 자원 같은 걸 살펴봤으니까 텍사스 주의 문화와 역사를 좀 살펴보죠. 예. 텍사스 주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도토리 나무 뭐 이런 것들. 와, 진짜 넓네요. 야, 이거 엄청 넓네, 진짜. 자, 볼까요? 주로 공화당 텃밭이군요. 예, 공화당이 많고, 텍사스.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많이 나온,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남부의 주고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주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넓은 주는 뭐지? 알래스칸가? 예, 뭐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인구는 2800명인가? 2800만 명. 야, 진짜 많네요, 인구도. 텍사스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휴스턴. 왠지 한국인에게 선인장과 소밖에 없는 시골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 인구나 경제 규모가 매우 큰 주다. 그래서 미국 총 GDP의 10% 정도에 달하니까, 크면서 황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알차네요, 그죠? 독립국으로 가정할 시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적으로 한국 경제 규모보다 크다. 조금 더 크다니까. 아, 대단한 거죠. 아, 역시 알래스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미국 내 2위네요. 미국 본토 주들 중에서 1위고. 인구 역시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2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증가한 주이고 클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도 많다는 얘기네요. 주도는 오스틴, 주의 대표 도시는 오스틴. 그죠? 그래서 오스틴에는 재미있는 슬로건이 있는데, Keep Austin Weird 해서 오스틴을 계속 이상하게 무슨 재밌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유난히 소규모 자영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거죠. 독특한 상품 이런 거를 가진 소규모 그런 상점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걸한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스틴은 세계 라이브 뮤직의 수도다라고 불릴 만큼 음악과 예술을 중요시한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적인 것으로 그 도시의 어떤 특색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런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론 스타 스테이트 별. 하나의 별. 모토는 우정이다. 주기가 청소기를 단순화한 형태이다. 그래서 텍사스 공화국 때 시절에도 좋았었다.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그죠? 그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텍사스 주의 상징이 되는 꽃이라고 하네요. 블루보넷이라는 책. 야, 재밌다. 그다음에 소들도 되게 많은가 봐요. 그다음에 인종. 텍사스의 유럽계 백인 비율은 45%고,
그다음에 보니까 멕시코랑 경계가를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패닉이 38.8%, 엄청 높은 비중이네요. 그렇죠? 스페인 계통이. 흑인은 11%, 아시아인도 적진 않네요. 특히 남부주, 이웃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는 흑인들이 인구의 60, 70%까지 차지하지만 텍사스는 그보다는 조금 적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흑인이 적은 편이다. 그렇다네요. 좀 신기하네. 그렇죠? 근데 히스패닉, 특히나 멕시코계는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이다. 그래서 샌안토니오와의 국경 도시인 엘파소에서는 거의 70%가 이들이다. 스페인어가 더 많이 들린다. 예. 원래 멕시코 땅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뭐그 남쪽에 텍사스 쪽에 남쪽이나 그다음에 저기 엘파소 근처에서는 스페인어가 필수로 배워야 되는 그런 언어겠네요. 그쵸? 여기서 또 하려면. 미국 합류 이전에 텍사스 공화국 하나의 나라였네요. 그쵸? 텍사스는 프랑스 땅이었다가 그다음에 스페인을 거쳐서 멕시코 땅으로 되었지만 텍사스 개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티븐 오스틴의 주도 아래 그래서 주 대표 도시가 오스틴이 됐나 보죠. 그래서 미국인들도 텍사스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첫 이주 때에는 300여 가구밖에 되지 않았지만 1830년이 되면서 텍사스 목화 재배지에는 미국인이 2만 명 이상, 노예가 2천 명 정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내에서 미국인의 수가 이제 멕시코인의 수를 앞지르게 되면서 이제 1834년 오스틴은 멕시코 당국에 텍사스를 멕시코로부터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체포돼서 구금당했다. 그렇겠죠.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인구 많아졌으니까 우리 땅으로 줘.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죠? 아유 참.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래서 뭐 싸움이 났나 보죠? 그죠? 전쟁이 났나 보죠? 그때 당시 멕시코 대통령 산타 안나는 텍사스를 포함해서 멕시코 전체 영토를 포괄하는 헌법을 공포했다. 그런데 이제 텍사스의 미국인들은 멕시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텍사스 공화국으로 이제 미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의 대통령이 병력을 가져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예. 그래서 그중 유명한 것이 3천여 명 정도의 멕시코군 병력이 샌안토니오로 진군할 때, 텍사스군의 윌리엄 트레비스 대령의 지휘 아래 186명의 병사들이 알라모, 아까 전에 보셨죠? 요새, 그죠? 그 전도서의 담을 등지고 멕시코군과 13일간 저항하다가 3월 6일에 전멸당한 알라모 전투이다. 그래서 알라모를 기억하라는 거구나. 186명밖에 안 되는 병사들이 이거 지키다가 알라모에서, 그죠? 여기 알라모, 여기서 여기 나와 있네. 지키다가 살해당한 그런 전투군요. 이후 분노한 텍사스 미국인들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야,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미국인들에게 텍사스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같이 싸워서 이긴다면 텍사스의 땅을 좀 나눠주겠다. 땅이 땅밖에 없으니까 가진 게 그죠? 큰 그죠? 이랬다서 뉴욕, 조지아, 주, 플로리다 주, 미시시피 등 전역에서 미국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36년 양군은 마침내 샌제신터에서 대판 싸우게 되었고 텍사스군은 알라모의 전멸한 이를 기록하면서 기리면서 알라모를 기억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게릴라 전투를 벌였다. 와, 야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거 아십니까?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독일군한테 포위돼가지고 그죠? 그 마지막 전투를 딱 치르는데 그때. 거기서 그 장교가 그 자기 기지, 자기 거기를 지키는 그 지역을 알라모라고 부르자,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나 봅니다. 그죠? 네. 재밌네. 그래서 전투 그때 멕시코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텍사스군의 사망자는 9명에 불과했다. 야, 진짜 엄청 잘 싸웠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많은 멕시코군 포로가 잡혔는데, 그 중에 대통령도 있었대요. 그리고 살아남은 멕시코군은 리오그란데 강 너머로 퇴각했다. 그래서 리오그란데 강이 국경이 됐나 보죠. 예. 그래서 이후 당시 텍사스군 사령관이었던 샘 휴스턴, 이것도 휴스턴이라는 도시에 그게 기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산타 안나에게 텍사스 독립을 인정해주면 풀어주겠다라고 했으며, 그다음에 5월 14일에 체결된 벨라스코 조약으로 인해서 텍사스 공화국으로 완전히 독립한다. 샘 휴스턴이 새로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다. 아, 그런데 이제 독립 직후 기쁨은 잠시
미국이 합중국의 병합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텍사스인들은 병합되기를 원하면서 당시 성조기의 또 다른 별이 되고자 텍사스 기반의 큰별 하나를 그려놓게 됐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미합중국에 좀 받아들여달라 했는데 처음에는 안 해줬군요. 그래서 론스타 공화국이라는 게 이게 외로운 별이라는 게 그렇죠? 편입되지 못해서 큰별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텍사스는 또 노예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합이 쉽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멕시코와의 국경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1845년에 제임스 포크 미국 대통령이 리오 그란데 강을 이제 국경선으로 주장하고 텍사스 공화국을 미국의 28번째 주로 편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와의 갈등 속에서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까지로 비화된다. 야, 그렇네요. 진짜 우여곡절이 있는 주네요. 여기가. 그래서 어쨌든 생겨난 말이 그래서 생겨난 말이 식스 플렉스 오버 텍사스니까 여섯 개의 깃발이 나부꼈다라는 거니까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 텍사스 공화국, 미국 남부 연방, 미합중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죠? 그런 우여곡절을 겪네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 심심찮게 독립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있네요. 한때 텍사스 공화국을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그죠? 근데 뭐 대부분들은 그냥 미국에 당연히 남으려고 하겠고 그죠?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 텃밭으로 바뀐 주다. 보수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면 이 민주당 파란색인데 이거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네. 진짜 이게 히스패닉이 많은 데는 민주당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경 같은 거 폐쇄하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는 그렇죠. 그렇네요. 뭐 그런 게 있고. 지리는요, 텍사스주의 자랑 중 하나가 프랑스보다 크다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우리나라보다 여섯 배 크다, 저, 저, 저.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고, 굉장히 넓다. 이거는 뭐, 크고 넓다. 그 다음에, 주요한 공항은 뭐, 댈러스 포토스 국제공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멕시코만으로 흐르는 강은 많지만 자연환경이 거친 편이다. 아까 전에 보니까 황량한 그쵸? 좀 그런 선인장도 있고 막 그런데 그죠? 섭씨 20도 초중반선을 여름에 유지하는데 반해서 텍사스는 섭씨 37도 8도 더 굉장히 덥다고 하네요. 와. 그런데 동부에서 흔히 보이는 한지형 잔디가 아닌 난지형 따뜻한 곳에 드는 잔디이기 때문에 겨울에 노랗게 변하는 그래서 노란색 톤 그죠? 그렇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름도 덥고 겨울도 열대지방 수준 따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겨울에도 영상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있을 정도로 춥다. 야, 이건 뭐냐? 더울 땐 엄청 덥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울 때 엄청 춥고 그러네요. 근데 날씨가 또 변덕스럽다고 하고요. 어떤 날은 뜨거운 햇빛이 하루 종일 내리쬐면서도 며칠 안 가서 하루 종일 비만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날씨가 안 좋다고 느끼면 5분만 기다려라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카우보이 하면 떠오르는 동네고,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든 국도든 말 타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차를 폭력적이게 모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덩어리가 엄청 넓고 그냥 계속 도로가 그냥 쫙 뻗어있는데 차가 한 대도 없을 텐데, 그렇죠? 엄청 밟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속도 위반 최고 기록이 336km래요. 시속. 뭐야, 뭐 포르쉐 같은 거 몰고 다녔나? 근데 텍사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야, 진짜. 어쨌든 여러 가지 있다네요. 그죠? 스포츠는, 여러분, 스포츠는 진짜 여기는 뭐, 텍사스 하면은 뭐, 스포츠의 천국이죠. 뭐, 여러 가지, 휴스턴은 뭐, 휴스턴이면 휴스턴은 NBA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죠.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렇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지역 특정. 텍사스 사람들이 바라보는 US. 미국은 자기 텍사스 이외에는 캐나다라고 본다. 아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정치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뭐죠? 그 개신교가 좀 강하기도 하나 보죠, 그죠? 그다음에 월마트만 가도 텍사스나 뭐 이런 식으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거군요. 그다음에 진취적인 개척자들의 파이오니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개척자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가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와 라이벌 컨셉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또 민주당 텃밭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좀 경쟁심이 있나 보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텍사스는 신정적이고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기 마리화나 동성애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텍사스는 좀 보수적이죠. 근데 캘리포니아는 좀 그런데 개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쭉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교회가 미친 듯이 많고 그렇죠? 텍사스주 영공에 들어서는 순간 보이는 지상의 표시 중 하나가 하늘 향해 있는 십자가 표시고요. 그래서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남부는 바이블 벨트라고 불릴 정도로 미칠 듯한 신정 국가의 포스를 풍긴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음식 같은 것도 여러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뭐 텍사스 내 한국 인형까지 총기 휴대. 텍사스는 여러분 총기를 옹호하는 사람들 본거지 같은 성향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개척 시대에 또 그거니까요. 그런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총기 소지에 대해서도 NRA의 이념을 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텍사스 사람들 자체가 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슴사냥도 유명하고, 야, 사냥용 라이플은 뭐 기본이고, 그쵸? 그렇습니다. 야, 자, 그렇다고 하고요. 진짜 이거, 뭐, 출신 인물을 마저 끝으로 한번 볼까요? 아무튼 여기 또, 이거, 기타까지는 볼거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국제 유가 중에서 텍사스 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중에 텍사스 유가 반대로 텍사스산 기름이다. 텍사스 유 중진유라고 그러죠, 그렇죠? 텍사스 서부 텍사스 중진유 WTI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거죠. 미국의 자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지표가 되는 자원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가장 빈번한 주라고 하고요, 그렇죠? 여기 진짜 보수적이네요, 이런 데 봐도요, 그렇죠? 텍사스의 사형은요, 일반적인 살인도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돼 있으면 선고도 사형인 경우가 많대요. 야, 진짜. 야, 진짜. 엄청, 진짜 미국 같은 너무 땅덩어리가 넓고, 주별로, 그렇죠? 성격이 진짜 각각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출신 인물을 보도록 할게요. 아이젠하워가 이쪽 출신이고, 그다음에, 레이디 버드 존슨은 린든 존슨의 영부인이다. 로라 부시, 조지 워커 부시의 영부인도 여기 출신이고. 린든 존슨, 여기 출신이시네요. 그죠? 린든 존슨, 여기요. 린든 존슨, 그죠? 저기 대통령이었죠. 그죠? 다음에, 조지 워커 부시. 네, 태어난 곳은 코네티컷인데, 네, 여기서, 결혼 후 텍사스주에서 석유 사업을 하고,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주를 하고 텍사스 주지사를 했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그죠?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니미츠 제독도 여기 출신이군요. 네. 하워드 휴즈는 이제 유명한 그거죠? 이 사람 다른 영화도 있죠? 굉장히 영화계도 뭐 거물이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뮤지션 노라 존스. 로렌스, 데미 로바토, 잘 모르겠고요. 비욘세가 여기 출신이네요. 텍사스주 출신이네요. 시에라, 애슐리 심슨,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니스 조플린은 유명한 재즈 음악가죠. 그쵸? 뭐라 그러지? 레그 타임의 선구자, 그죠?
그다음에 스포츠계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저 쫙 그래 그 매덕스 지금 원래 최고의 투수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쫙와 너무 많다. 보면 여기 뭐 게레로 이런 거는 저기 멕시코 계통인가 봐요, 그쵸? 이름이 에디 게레로 이런 거는 그죠? 배우도 뭐 엄청 많네요. 다코타 존스, 뭐 르네 제리거 여기 출신이구만요. 야, 엄청 많네. 매튜 맥커너이가 또 여기 출신이네요. 야, 산드라 블록도 여기 출신. 샤론 테이트, 안나 니콜 스미스, 야, 앰버 허드, 뭐 엄청 많네 그냥. 토미 리 존스, 패트릭 스웨이지, 야, 성우계는 뭐, 문화계, 와, 진짜 엄청 많네, 여기에, 진짜. 역시. 앵그리조, 여기 텍사스 출신. 이 사람 재밌는데. 게임 리뷰로, 유튜브로 유명하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근육맨이 여기 출신이네요. 출신 캐릭터. 자, 여러분, 그래서, 텍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와, 넓은 만큼 할 것도 되게 많네요. 그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다른 주로 떠나봅시다. 감사합니다.